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블록체인에게 가치의 가치를 더하는 더 블록체인화 쉬운 거. 네, 더 이상 문성하고 싶지 않은 블록미디어의 김가현 기자입니다. 아, 네. 벌써 5회째. 와, 진짜 반. 이제 반 왔어. 정말 반 정도. 네, 이 정도쯤 되시면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피곤하실 텐데요. 그래서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쯤이나 아니면 다음 이게 촬영되고 나면 아마도 그때쯤에 저희가 라이브 Q&A를 한 번쯤 했을 거예요. 네, 진짜 시은이한테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 라이브 방송에 오셔가지고 많이 많이 물어봐 주세요. 아, 나한테 궁금한 거 별로 없을 것 같아. 아니지, 아니면 이번에 너의 개인 신상에 대해서 매우 많은 것을 알고 싶어 하실 것 같아. 아, 그러면 이제 Q&A 시간에 한번 와주시면 우리의 압도적인 남성 시청자율을 보여주더라고. 아, 진짜? 네, 궁금한 사람 들어와 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되게 많이 보고 또 동시에 이제 그 재테크에 관심 있으신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셔. 너도 이제 재테크에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을 보고 배우도록. 많이 배워야지. 아, 오늘 제가 지금 방송을 찍고 있는데 이게 정신이 되게 산만해요. 진짜. 왜요? 그 지금 서울 재즈 페스티벌이 지금 한창 진행 중이거든. 근데 내가 인생의 가장 큰 한 중에서 한이 두 개가 있어. 첫 번째가 이제 제임스 브라운이라고 음악가랑 그 다음에 프린스라는 음악가 이제 두 분 다 고인이신데 그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분들 콘서트를 못 봤다는 사실이 되게 슬픈데 지금 문송합니다를 촬영하기 때문에 그 로렌 휴가 메시오 파커 두 분이 오시는데 그걸 못 보러 가. 진짜 많은 희생을 하면서 지금 찍네. 네, 맞습니다. 내가 희생을 하는 건 그 여러분들 잘 배우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가 그 마스터링 비트코인 6장을 다뤄볼 텐데요. 시작하기 전에 일단 이게 이번 챕터가 좀 힘들 수 있어요. 힘들잖아. 네, 진짜 이번 챕터는 정말 각오 많이 하셔야 네. 네. 제가 원래는 막 그냥 수학만 하면 문제가 없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수학도 필요한데 컴퓨터 공학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경제학적인 것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진짜 블록체인이 다방면에서 다양한 분야에서의 지식을 요구하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진짜 컴퓨터 공학에 블록체인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 이런 거를 좀 깔고 갈 거여서 원래는 이 정말로 긴 내용을 한꺼번에 이렇게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좀 하다가 한 주 쉬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진행을 하는 저희가 평소에 하지 않는 그런 방식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네. 네. 오늘 하면서 너는 이제 준비하면서 뭐가 제일 힘들었어? 아무래도 이게 준비하면서 저는 이제 UTXO, 나는 UTXO라는 개념 자체가 되게 좀 한 번에 와닿지 않는다고 되나? 그런 것들? 일단 UTXO. 왜냐면 앞으로는 계속 UTXO라는 그 개념으로 좀 깔고 이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첫 단추를 좀 잘 깨야겠다. 내가 궁금한 게 우리가 UTXO를 이제 첫 주차, 첫 회도 다뤘고 두 번째에도 다뤘는데 그거는 도움이 안 됐어? 그것도 도움이 되기는 했는데 뭔가 이렇게 계속 뭔가 이렇게 나한테 어떤 개념적으로 이렇게 크게 딱 와닿지 않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오케이.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6장을 오늘은 UTXO 사실 이거는 반복을 해도 저도 처음에는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냥 아 덩어리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는 좀 큰코 다칠 수 있어서 오늘은 진짜 단순한데 뭐냐면 일단 저희가 이더리움 어카운트 모델과 이더리움 계좌 모델과 비트코인의 UTXO 모델을 좀 더 깊이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거에 기반으로 인풋과 아웃풋이 무엇인가 그거를 살펴보는 딱 진짜 두 가지 목표만 가지고 오늘 방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게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차이거든. 일단 너가 봤을 때 눈으로 뭐가 차이라는 걸 느낄 수 있어? 눈으로 봤을 때 딱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중간이 없고 딱 이렇게 previous state랑 next state 딱 이것만 있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그 트랜잭션 사이에 이렇게 중간이 이제 뭐가 있는 거지, 가운데에. 근데 사진으로는 둘 다 중간에 있잖아. 근데 비트코인은 이제 그 중간에 비어 있지. 아무것도 없고. 금방 깨달았어. 진짜네. 헐, 오케이, 대박. 아니야, 진짜. 깜놀. 와, 그러니까 너 말이 저 화살표가 맞지? 그 내 중간에 있는 네모 안에 비트코인은 진짜 아무것도 없다. 그냥 화살표만 있을 뿐이다.
오, 좋아, 좋아, 좋아. 오케이. 예리한 와, 진짜 예리한 통찰력. 그래서 이제 밑에 있는 게 이더리움의 어카운트 모델이고 위에 있는 게 비트코인의 UTXO 모델인데 사실 이더리움의 어카운트 모델이 좀더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어카운트 모델부터 설명을 해볼게. 너가 말했던 그 중간이 없다는 거 있잖아. 아니면 중간이 있다. 이더리움 중간이 있는데 그거를 보고 우리가 이제 스테이트풀이라고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스테이트가 무엇이냐? 상태. 상태는 뭐냐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더리움에서는 내가 너한테 돈을 여기서 지금 보면 여기서 10이더를 보내잖아. 그래서 920이더를 가진 사람이 이제 30이더를 가진 사람한테 10이더를 받아. 맞지?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보내기 전에, 그러니까 920이더, 30이더 때 스냅샷을 한번 찍고, 내이 상황의 계좌의 상황에 따라서 한번 찍고, 그 다음에 바로 다음 상태는 932더와 20이더를 찍어. 그래서 이 사이에 트랜잭션이 발생을 하긴 했는데, 이거를 이제, 어쨌든 트랜잭션 하나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사진도 찍고, 그 후에 사진도 찍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이게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계속 끊임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 그러면 블록이 하나 15초마다 생성될 때마다 그 전과 후는 끊임없이 찍어야 된다는 말이거든, 찍고. 계속해서 그 상태가 변할 때마다. 맞아, 맞아. 상태가 변할 때마다 찍고, 이제, 그거를 보면서 이제 스테이트풀, 약간 상태가 좀 꽉 차고 좀 풍부한 약간 그런 거를 나타내고, 이렇게 하는 거는 진짜 직관적이야. 뭐 내가 너한테 돈을 보냈대. 내가 뭐 우리가 밥을 먹었는데 15,000원 너한테 송금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내 계좌에서 마이너스 15,000원 있고 너 계좌에 플러스 15,000원이 돼야 되잖아.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활하거나 거래하는 그런 모든 상황을 이렇게 스테이트풀하다고 이해하면 될것 같아. 그래서 이러다 보면 이제 이더리움의 타이중앙 어플 뎁도 만들기가 쉽고, 그리고 이 덱을 만들 때 예를 들어서 다섯 명이 각각 자기의 개인 정보를 넣어야지만 뭔가가 실행되는 덱이라고 한다면, 그 중간중간 단계, 그러니까 한 사람이 정보를 넣었을 때, 두 사람이 넣었을 때, 세 사람이 넣었을 때, 네 사람이 넣었을 때, 네 번째 사람이 자기 정보를 수정했을 때, 다섯째 사람이 넣었을 때, 이런 한순간 한순간을 다 트래킹을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한 가지 결과에 도달하는 게 진짜 진짜 쉬워. 그래서 진짜 복잡한 많은 그런 많은 프로그램들을 짤수 있다는 거, 그게 가장 큰 장점이야. 그런데 이제 문제인 UTXO 모델이 있는데, 물론 비트코인이 이더리움보다는 먼저 왔다? 먼저 생겨난 거는 사실인데, UTXO 모델이라는 것 자체가 기존에 알고 있던 거, 우리가 알고 있던 거랑 너무너무 달라가지고, 이게 너도 말했듯이 좀 거부반응이 심할 수가 있어. 비트코인에서 UTXO 모델은 사실 스테이틀레스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게 왜 스테이틀레스냐면 너가 말했듯이 그 중간에 트랜잭션, 이 네모 박스가, 검은색 네모 박스가 차지가 않았어. 그냥 화살표가 있을 뿐이야. 약간 지나쳐가는, 거쳐가는 느낌? 이게 되게 강하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소비가 됐거나 소비되지 않았거나 흑백, 뭐 아니면 도구. 딱 그냥 그 상태인 거지. 맞아, 그 소비가 상태야. 되거나 소비가 되지 않거나 이딱두 가지 상태만. 이더리움 같이 소비가 반쯤 됐다 뭐 이런 건 없어. 그냥 되거나 안 되거나 둘 중에 하나야.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이게 직관적이지가 않거든. 너무 힘들어. 그래서 지갑 만드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봐도 이더리움 지갑 만드는 거가 비트코인 지갑 만드는 거보다 훨씬 쉽다는 얘기를 많이 하셔. 그러겠다. 확실히 이거 보기만 해도, 다 화면 다 보이는 거지. 다 보이지. 보기만 해도 여기서는 똑같이 만약에 5.5 BTC를 보낸다 하면은 이더리움 같았으면은 그냥 이 5.5 BTC만 그냥 보내는 건데, 맞아. 비트코인은 1BTC, 뭐 4BTC, 0.5BTC 이렇게 해서 각각 이렇게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보내는 거니까 맞아. 확실히 지갑을 만들 때도 되게 번거로울 것 같아, 이런 것들이. 하지만 이게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는 이게 비트코인이 하는 게더 쉬워. 왜냐하면 그러니까 UTXO 개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1,000개라면 1,000개인데, 지금 여기서 예를 들어서 1,000개에서 내가 3개만 쓰는 거잖아. 그럼 이 3개의 상태만 변하거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모든 상태를 동시에 자기가 다 스냅샷을 찍어서 보관을 해야 되는 약간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 그럴 필요가 없어서, 상태를 파, 그 해당되는 UTXO 상태만 내가 파악을 하면 되는 그런 경우야. 좀 이해가 안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다음 그림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너가 말했던 것처럼 그 노란색 화살표 있잖아. 노란색 화살표는 약간 상태 변경의 화살표일 뿐이야. 무슨 말이냐면, 이제 비트코인에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것은 아웃풋이야. UTXO, unspent, 소비되지 않은 거래 아웃풋이거나, 혹은
이거를 사용을 한다면 소비된 거래 아웃풋인데 껍데기만 남은 거지. 이 사이에서 소비되지 않은 UTXO에서 spent 아웃풋으로 변하는 이 과정 자체를 우리가 인풋이라고 불러.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쳐가는 그거를 우리가 인풋이라고 부르고 인풋이라는 상태 자체는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소비가 됐던가 소비가 안 됐던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인풋은 UTXO가 spent 아웃풋으로 변하는 과정의 일부이다. 어떻게 보면 딱 소비가 안 된 상태에서 소비가 되는 그 상태, 그 딱 그 찰나의 순간, 딱 그때가 인풋인 거지. 맞아. 내가 소비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 UTXO를 가지고 집어 넣을 때 그거를 인풋이라고 하는 거지. 아까 UTXO 세트, UTXO 세트 했는데 UTXO 세트는 비트코인 네트워크 전반에 펼쳐져 있는 소비될 수 있는 덩어리, 덩어리의 개수야. 개수가 몇 개인가, 어디에 있는가 이건데 거래가 하나하나 발생할 때마다 UTXO 세트는 변경이 돼. 변경된다는 거는 원 인풋 원 아웃, 그러니까 천 개가 있는데 이거를 원 인풋 원 아웃풋을 하면 물론 천 개겠지만 이 그 하나의 인풋과 그 하나의 인풋 아웃풋 때문에 이 UTXO 중에서 덩어리의 크기가 변했거나 아니면 그 덩어리의 그 색인이 바뀔 수도 있어. 그래서 매 트랜잭션마다 UTXO 세트는 변경되고 이거는 컴퓨터에서 주로 이게 자주 계속 거래마다 바뀌기 때문에 주로 램이라는 곳에 보관이 돼. 근데 계속 이런 식으로 거래 바뀔 때마다 UTXO 세트가 계속 바뀌면은 좀 그 처리하는 품 같은 게 되게 많이 들 것 같아. 근데 또 그러지도 않아. 그 많이 변할 것 같은데 이게 램이라는 거가 우리가 접근해서 이걸 바꿀 수 있는 속도가 진짜 빠르거든. 그래서 램 사실 이거 지금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거는 2014년 말부터 지금 2018년 5월까지 UTXO 세트 크기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의외로 이게 어마어마한 속도로 어마무시한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막 돈이 많이 들거나 그러진 않아. 근데 뭐 몰라. 사실 사람들이 많이 거래를 하면 많이 거래를 할수 이게 많이 변할 가능성은 있지.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제 UTXO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설명을 해드렸고 UTXO 어카운트 차이가 무엇인지. 그러면 이번에는 UTXO를 비유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 그리고 참고로 이 비유는 가연이가 매우 큰 도움을 줬답니다. 네. 그래서 UTXO 비유로 설명해 볼게요. 이제 뒤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위에가 이제 날짜별이에요. 날짜는 그냥 임의적으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몇 개의 날짜를 선별을 했고요. 그 다음에 A, B, C, M은 앨리스, 밥, 찰리, 그 다음에 M은 마이너, 채굴자로 할게요. A, B, C, M이 있고 날짜별로 돼지저금통이 있어요. 그리고 한 거래당 돼지저금통 하나를 써야 되고 돼지저금통 모두 다 일회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 돼지저금통에서 다른 돼지저금통을 옮길 때는 이거를 뭐를 병따개 같은 걸 따개를 따서 하는 게 아니고 찢어버려. 찢고 돼지저금통 가만히 두되 거기 안에 있는 동전은 다 옮겨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한 번 뜯으면은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돼지저금통인 거죠. 맞아. 이래요. 그래서 찢어서 나온 동전은 무조건 새로운 돼지저금통에 들어가야 하고 만약에라도 동전이 돼지저금통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청소부가 매 10분마다 돈을 이렇게 쓸어 담습니다. 쓸어 담고 그 돈은 그 쓸어 담는 청소부께 되겠죠. 그리고 각 저금통 위에는 이제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A의 2013년 4월 1일 A의 제일 첫 번째 거를 보시면 그 돼지코가 있고 그 다음에 금액 500불 그 다음에 주인 이름 A 거입니다 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숫자는 2013년 4월 1일 날 A에게 발생했던 거래 중에서 첫 번째 거래입니다. 두 번째 거래입니다. 이런 말이거든. 그러니까 첫 번째 거래 덩어리, 두 번째 거래 덩어리 정확히 말하면 그거겠죠. 그렇게 돼 있고 주인 이름 A라는 그거는 사실 공개키예요.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가 A한테 이거를 보냈는데 보낼 때 자, 이 돼지 저금통은 A 겁니다. 라고 A 이름을 써서 A한테 줬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가 이제 기본적인 우리 UTXO 모델인데요. 좀 시간이 들어도 되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자, 여기서 지금 여기에서는 합 14개의 금액이 들어있는 돼지 저금통 수가 있거든. 자, 금액이 들어있는 돼지 저금통 수는 UTXO 모델에서는 뭘까? 뭐를 표현을 할까? 세트. UTXO 세트. 그러니까 금액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이제 소비 가능한 돼지 저금통인데 이 돼지 저금통 개수를 보면서 우리가 UTXO 세트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금액이 들어있지 않은 돼지 저금통들은 뭐야? 금액이 들어있지 않은 돼지 저금통들은 신경 쓸 필요 없는. 네, 신경 쓸 필요가 없죠. 하지만 이 친구도 이름이 있는데 그 spent transaction. 그러니까 spent니까 얘네는 영수증처럼 남은 거야.
가계부에 있듯이 영수증처럼 그냥 남은 거, 기록으로 남은 거지만 우리가 얘네를 쓸 필요가 없고. 그리고 쓸어 담는 동전, 아까 말했듯이 그 동전은 수수료랑 수수료. 비슷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정보밖에 없어요. 추가적인 정보는 없는데 특정 이름이 적힌 액수가 있는 돼지 우금통을 선택하면 어떤 값이 나오죠? 예를 들자면 A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2014년도 2018년에 걸쳐 가지고 A가 가지고 있는 금액이 든 돼지 저금통을 다 선택을 한다면 어떤 값이 나와? A는 다 합해서 $1,900 가지고 그, 있는 거. 그게 거지. 뭐야? 그게 A의 전 그러니까 이거를 쓸 수 있는 A의 A가 쓸 수 있는 자금? 네, 맞습니다. 잔고라고도 하죠. 통장 잔고? 약간 그러니까 주인의 잔고가 나오죠. 여기서는 A의 잔고. 그래서 이거를 하는 방법은 UTXO 세트가 있을 텐데 세트에서 A의 주소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A 주소를 UTXO 세트 전체에서 검색을 해봐. 그럼 쭉 검색을 해 하면서 이거라고 선택을 하는데 재밌는 거는 이 주소들이 하나의 블록체인, 최신 블록에 다 모여있지 않고 수백 개의 블록체인에 걸쳐가지고 수백 개의 블록에 걸쳐서 수백 개의 거래에 걸쳐가지고 숨겨져 있다는 거. 그래서 그 UTXO 세트 전체에서 다 가져와야지만 이거를 볼 수 있다는 게 볼 수 있다는 점이겠지? 자,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인데 그럼 B도 그렇고 C도 그렇고 M도 다 그럴 텐데 수수료가 5불일 때 만약 A가 C에게 200불을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 너는 어떻게 할 것 같아? 나 같으면은 여기서 400달러 있는 대저금통 까가지고 C로 보내겠지? 그러면은 A에는 이 저금통이 한번 열렸으니까는 새로운 저금통 이제 200달러만 남은 저금통이 있을 거고 오케이. 그리고 C에는 그걸 받은 또 새로운 저금통이 생기겠지? 그리고 이제 여기엔 대신에 수수료가 5불이 됐으니까는 195불이 있는 저금통이 생길 것 같아. 오케이. 그 다음에 남은 5불은 어디로 가나요? 남은 5불은 청소부. 네, 그러니까 M이 또 트랜잭션이 또 하나 더 UTXO가 하나 더 생기겠지?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할 일은 좀 더 정보를 주자면 잔액이 들어있는 저금통 UTXO를 선택을 해야 돼. 그러니까 A가 너가 했듯이 A가 쭉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봐. 아, 2014년 4월 1일에 두 개가 있고 UTXO 두 개가 있고 2018년 5월 18일에 하나가 있네. 이 중에서 내가 무엇을 깔까라고 고민을 해봐. 그래서 여기서 사실 무엇을 까든지 크게 상관없지만 그치. 400불을 까기로 했어. 선택을 하고 이거를 깠어. 그 다음에는 2018년 5월 18일 400불 A1 첫 번째에 적힌 이름, 공개키와 A의 서명, 개인키를 검증을 해봐. 그러니까 A라는 이름이 적혀져 있는데 A의 서명이 이것이 맞는가 확인을 해보고 만약 이게 맞다면 검증이 됐다면 그러면 이것을 이 UTXO를 인풋으로 해가지고 그 이제 이 인풋이 이제 스펜트 아웃풋이 돼.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18년 5월 18일 A의 자금에 제가 취소선을 그어놨어요. 이게 스펜트가 됐다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는 일어나는 것은 너가 말했듯이 1 인풋 2 아웃풋으로 C에게 하나의 아웃풋이 가고 그 다음에 A에게 하나의 아웃풋이 가는데 C에게 가는 건 200불을 지불해야 되니까 200불 고스란히 가고 A에게 가야 되는 거는 195불이 가. 그런데 수수료가 5불이 M한테 지어주는데 여기서는 사실 이 부분이 사실 이 비유의 가장 약한 부분이긴 하거든. 왜냐하면 마이너는 10분마다 한 번씩 뭔가를 만들고 거기에는 최고의 보상도 있고 플러스 수수료도 있는데 그거를 비유를 썩 잘하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최고의 보상 플러스 수수료도 마이너는 그거를 아웃풋으로 받는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웃풋을 받는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바뀌는 거는 UTXO 세트가 14개에서 16개로 바뀐다는 거지. 그치, 이제 새로운 뭐 C랑, 그러니까 찰리랑 마이너한테 간 게 또 새로 생겼으니까는 앨리스뿐만 아니라. 맞아. 그렇게 해서 총 16개가 된다는 겁니다. 오, 예리하네. 오, 의외로. 자, 다음 질문. 똑같은 건데요. 이제 5월 19일 날 거래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자. A, B, C가 같은 자기가 집에 살아요. 그러면서 3,000불 월세를 함께 부담을 하는데 B가 이제 3,000불을 냅니다. 그러면 A와 C가 1,000불씩 B한테 주는 그런 약간 더치페이가 가능할까? 라는 건데 가능할까요? 잔고가 다 있으면 다 가능하겠지.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할까? A 같은 경우 이거를 뭐 여러 개를 대저금통 까는 것보다 하나 그 액수 있는 게 까는 게 나으니까 여기 1,000불짜리 까가지고 보내면 되고 C 같은 경우는 여기 뭐 700이랑 800을 섞어서 하거나 섞어서 이제 1,000불을 만들거나 뭐 800을 섞어서 1,000불을 만들거나 해가지고 이제 보내면 되겠지? 오케이. 맞아. 얼추 맞아.
일단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노 수술을 가정을 할게요. 수술하면 생각하면 머리 아파지기 때문에. 자, 일단 첫 번째로는 잔액이 들어있는 저금통 UTXO를 선택을 하는데, 너가 말했듯이 A는 천불이라는 덩어리가 하나 있어. 그래서 걔는 일단 하나로 세정을 해놓고, C는 천불이 없어. 그냥 700불 하나, 800불 두 개가 있는데, 그러면 800불 두 개를 선택하든가, 700불 하나, 800불 하나 선택하든가, 그렇게 선택을 해. 그러면 합 세 개의 UTXO를 저금통 우리가 선택을 한 거야. 맞지? 총 세 개. 그 다음에 저금통마다 적힌 이름과 서명을 검증을 해. 이건 재미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C도 700불도 자기 거고, 800불도 자기 거지만, 검증은 어쨌든 두 번은 해야 돼. 서명을 보면서, 이거 서명해보고, 서명해보고, 이렇게 두 번 검증을 하고, 그 다음에는 답이 두 개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수수료와 연관이 돼 있지만, 우리 수수료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습니다만, A가 1인풋, A는 무조건 1인풋, 1아웃풋. 그러니까 1000불이니까 내가 넣은 만큼 C한테 줄 수 있는 거야. 아, 넣은 만큼 B한테 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1인풋, 1아웃풋, C는 2인풋, 2아웃풋을 해가지고, B에게 1000불을 주고, C에게 거스름돈 500불을 받을 수도 있고, 혹은, 3인풋 2아웃풋을 해서 B에게 2000불 그 다음에 플러스 C에게 거스름돈 500불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거를 들으시면서 막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요. 네, 이거는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건데요. 그러니까 C가 이거를 보낼 때 약간 두 번 나눠서 보내냐, 한 번 나눠서 보내냐, 약간 이 차이, C가 보낼 때 A랑 C랑 개별적으로 보내는가, 아니면 A랑 C랑 합쳐가지고 보내는가, 이 차이인데, 그거를 만약 합쳐서 보낸다면 수수료를 부담해야 되는 게 약간 두 사람이 줄기 때문에 좀 더 싸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맨날 싸진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여기까지 이해했어. 이게 또 경우의 수랑 생각을 하면 또 비슷한 게 우리 경우의 수 배울 때 이거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이 뭐 두 개를 다 보낼 수 있는 방법, 하나 하나씩 따로 보낼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좀 어떻게 비슷한 것 같아. 오케이. 되게 좋은 지적인 것 같아. 그래서 이거를 사실 지갑 소프트웨어에서 다 자동으로 해줘. 그러니까 너가 말했듯이 1000불이 있는데 이 1000불, 만약 내가 덩어리가 1000불 덩어리가 있다면 바로 보내는 게 싸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알고리즘을 어떻게 짰는지에 따라서 그 더 큰 액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쪼갤 수도 있거든. 다른 작은 거를 합쳐서 만들 수도 있고. 그거는 지갑이 알아서 설정을 해. 그거는 어떻게 개발하는가에 따라서. 그래서 수수료가 없으면 아웃풋도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M이 받는 게 아무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A도 UTXO 전체를 아웃풋을 썼기 때문에 받는 게 없어요. 그래서 뭐 UTXO 세트가 어떻게 변하는지는 여러분이 이제 활성화되어 있는 대지 코드를 이제 해보시면 나올 거고요. 아까 마지막에 했던 더치페이. 더치페이를 또 다른 의미로 하면 이제 비트코인에서 할 수 있는 다중서명. 암호화폐에서 할 수 있는 다중서명. 혹은 이제 코인조인이라고 UTXO 하나하나가 있는데 이거를 추적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코인을 다 섞어가지고 비슷한 액수를 섞어서 막 이렇게 섞고 난 뒤에 요술 박스에 넣어서 막 섞고 그 다음에 UTXO를 다시 쫙 이렇게 흩어보내는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 게 대시에서 네. 활용하는. 맞아. 대시에서 마스터 노드들이 하는 그런 역할인데. 네, 마스터로드 밉습니다.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어쩔 수 없죠. 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자면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비트코인이 수표와 같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 근데 너 수표 써본 적 있어? 진짜? 언제? 그냥 아빠가 가끔 10만 원 대로 수표 주면은 난 편의점 가가지고 그거 이름이랑 핸드폰 번호 아빠가 수표 주셔?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용돈처럼 헐, 진짜? 부유한 집인 거구나. 네, 네. 그러면 이제 편의점 같은 데 살려고 하면은 뭐 이름 쓰라고 하거나 예전에는 뭐 생일도 쓰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어쩔 때 또 핸드폰 번호 그냥 쓰라고도 하고 그런 식으로 뭔가 좀 본인 확인되는 거? 맞아. 그렇게만 또 쓰고 기본 정보만? 미국에서는 어렸을 때도 그렇고 나 대학 다닐 때도 수표를 꽤 많이 썼거든. 그래서 비트코인이 수표와 같다는 말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수표를 처리할 때 수표 내용이 바뀌는 경우는 없잖아. 너의 확인을 하고 검증을 하지. 그치. 그래서 수표에 적힌 사람이 맞나 틀린가를 확인할 뿐인데요. 비트코인도 그와 같이 거래가 생성했을 때 제가 다양한 조건들을 걸어서 이 거래를 생성할 수는 있지만 아까 보여드렸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따로따로 낼 것인가 아니면 같이 낼 것인가 이런 다양한 조건을 걸 수는 있지만 생성된 거래 조건 자체를 제가 조건 생성 이후에는 바꾸지는 못해요. 또 하나 더는
이제 우리가 블록체인이라고 할 때 3번 블록은 2번 블록, 2번 블록은 1번 블록, 1번 블록은 0번 블록을 참조하듯이 그걸 보면서 블록이 연관되어서 블록체인이라고 하지만 UTXO, 인풋, 아웃풋 이 관계를 살펴봤을 때 트랜잭션 또한 그 타고 올라가서 결국에는 각 블록에 코인베이스 트랜잭션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 그것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갔다면 이제 첫 번째 산에 넘었고요. 네, 힘들었죠? 네네네. 수고하셨습니다. 이 저금통 비유가 말이 네.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금통 비유를 제가 이제 이번 주 다음 주에 꽤나 언급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면 그 저금통 비유가 애초에 탄생을 했던 이유도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예를 들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5가 있다고 했을 때 그게 뭐 5 딱 그 전체로 있는 게 아니라 뭐 100원짜리도 있을 수 있고 뭐 200원짜리 있을 수 있고 300원짜리 있을 수 있고 뭐 50원짜리도 있을 수 있고 사실 저금통이 저희가 모으다 보면은 깨보면 뭐 10원짜리, 50원짜리, 뭐 100원짜리, 500원짜리 되게 종류가 다양하게 많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거를 조금 형상화하기 위해서 좀 저금통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깨기 전까지는 그 안에 어떤 금액이 들었는지 모르고 봤을 때는 여러 가지 그런 형태의 동전들이 모여서 하나에 대해 잔고가 되는 거니까 네, 그 말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니까 저금통에 들어 있는데 그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물리적인 거랑 디지털화적인 거랑 다른 게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는 10원짜리밖에 없잖아. 근데 500원이 들어 있는데 255원을 내가 내라고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적인 측면에서는 비유가 좀 어긋나는 경우가 있지. 그렇게 따지면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거를 깼을 때만 내가 쪼갤 수 있지. 사실 깨기 전에는 쪼갤 수 없고 사실 그 안에 500원이 들었는가 100원이 들었는가 50원이 들었는가 10원이 들었는가 그 단위 자체는 중요하지 않은 거야. 어떻게 보면 그 저금통에 이 돈이 들어있고 이 돈을 나눌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 거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네. 아니에요. 이거 보시면서 여러분 한번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궁금히 생각을 해보세요. 과거에 UTX 얘기했던 거도 얼추 비슷한데 디지털적인 디지털 세상에서 이 거래를 하는 게 많이 유리하고 유연한 면이 있습니다. 아, 그렇지. 왜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255원 이러면 우리 1원짜리 이런 게 없으니까. 맞습니다. 네.